뭐 사실은 그게 약간 운명 같은 게 있어서, 그러니까 어떤 기회들이 와야 되는데,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융합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지금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융합과 관련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과들이 생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영역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영역에 아주 행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아주 의도적인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따라오는 어떤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10년의 카오스 재단의 모습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과학의 중심을 둔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툴에 담아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과학 기술자들 아니면 과학자들과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놀이터 아니면 그 놀이 동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늘 제일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. 그게 이제 거기에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하는 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그 행사가 열리는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지 않으면 되게 그러니까 분위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맥락에서 맞지 않는 생뚱맞은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사를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행사가 행해지는 곳의 로컬리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놓여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참여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행사가 제대로 기획돼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학과 지성사는 사실 사람들이 되게 순문학 중심의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SF 관련된 책들을 그러니까 많이 출판을 한 출판사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듀나 같은 그 SF 그룹도 저희하고 처음 연재도 시작하고 책도 냈었고 그다음에 그 비명을 찾아서부터 시작했던 보컬 선생의 책들도 벌써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내어왔는데요. 그 보컬 선생이 20년 전에 쓰다가 중단했던 장편이 있습니다. 그 세 권 정도가 책으로 나왔었고요. 20년 전에 역사 속의 나그네라는 책인데 그 책이 곧 여섯 권으로 그러니까 완간이 됩니다. 그 책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현대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조선시대에 현대 지식을 적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가를 쓴 역사물인데요. 역사 SF물인데 지금은 그런 설정들이 드라마나 이런 곳에 되게 많이 보이지만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여섯 권 박스셋이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뭐, 아, 내 인생의 책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과학위원회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의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인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하는 일은 기획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획과 그다음에 그 어떤 리서치와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제너럴리스트의 일에 가깝습니다. 이제 보통 제너럴리스트로서 이런 기획 일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닥치는 문제는 그러니까 특히 기획자들이 닥치는 문제는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들고 실행을 했지만 이 이후에 자기한테 남는 게 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근데
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전문가가 담당하지만 그 전체를 만들어내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기획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, 그리고 그 성과들이 작지 않고 그것들도 계속해서 아카이브처럼 쌓이면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획 일을 하는데 매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(웃음)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을 중심으로 한 재단은 카오스 재단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카오스 재단에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길을 잡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카오스 재단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가 큽니다. 물론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뭐 생각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 재단의 스태프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치고 아까 질문하셨던 10년 후에 카오스 재단의 모습, 그러니까 과학과 문화와 예술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문화를 꽃피게 만드는,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과학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